안녕하세요. 기말 프로젝트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의도는 간단한 플래시 게임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트랩 게임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게임에 구현된 기능만 몇 가지 설명하고 실행 후에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음엔 타이틀로 시작해서 인게임으로 진입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누르고 시작 버튼 누르면 예, 설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게임뷰에서 타이틀 시작하면은 조명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유니티에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근데 이걸 빌드 세팅에서 하면은 이 상태로 잘 뜨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고요. 이제 인게임에서 적용된 UI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우스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생명칸이랑요, 이렇게 총알이 남은 횟수, 그리고 이제 점수가 이제 요런 아이템들을 먹었을 때 오르는 점수와 Z축으로,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오르는 스코어, 그리고 이제 부스터 게이지 100%, 그리고 스테이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캔버스를 만들어서 스테이지에서 얻은 점수와 종료하기,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UI를 적용했습니다. 이제 인게임에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는 게 아이템 스코어를 올려주는 거고요. 이제 파랑색 총처럼 생긴 것이 이제 총알, 먹으면 총알에 추가시켜주는 아이템. 그리고 이제 이 핑크색 큐브가 HP 올려주는 아이템이고요. 이제 빨간색은 부딪혔을 때 약간의 튕김이 있는 거고요. 잠깐 플레이 시켜서 여기 보면 이 초록색이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팩트에선 총알을 발사하여 콜라이더를 설정한 객체, 즉 벽이나 이제 빨간 벽 같은 것들을 부딪힐 때와 지뢰가 플레이어에게 부딪힐 때, 총알을 닿았을 때 터지는 효과를 구성했어요. 설명해드리자면은 총알이 벽에 닿았을 때랑 이 빨간 벽에 닿았을 때, 이제 이 지뢰 터뜨렸을 때 지뢰 터트린 이펙트랑 총알을 이렇게 터졌을 때 이펙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플레이 영상 해드렸는데, 총알이 나가거나 아이템 먹을 때, 그리고 데미지를 입을 때 각각 소리가 다르게 나게 설정을 하였는데, 이거는 이따 게임 플레이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타이틀과 엔딩 씬을 동작할 수 있게 씬스 매니저를 만들어 클리어의 경우에 나가거나 혹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죠 만들었어요.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타이틀이고, 이제 또 아까 캔버스로는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또 게임 그 빌드에서는 제대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줄이면은 이 게임뷰에서는 잘 보이는데 빌드 세팅에서는 또 이게 칸이 안 맞아서, 그냥 어차피 게임 실행할 때는 저희가 빌드 세팅을 하기 때문에 빌드 세팅 기준으로 맞췄어요. 아, 예.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 화면인데요. 타이틀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이랑 EX 나가는 거 있는데, EX 누르면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이제 스타트 누르면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코인이고요. 여기 건이에요. 건 먹으면은 총알이 늘어나고, 이제 코인도 이 아이템을
스코어도 이렇게 보입니다. 스코어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게임 플레이에 크게 영향이 없지만 개인 만족의 영향, 도전의 영향이기 때문에 방금 HP 해보는 거 같죠. 이제 이렇게 붙으면은 총알이 나가고 스코어 먹을 수 있고 HP. 근데 이제 지금 HP가 풀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디버그로 이따가 설명해드릴 텐데 디버그로는 HP가 꽉 차있을 때 먹을 수 없게 되어있고 HP가 이제 달고 먹으면 이제 다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했어요. 이제 이걸 먹으면 다음 스테이지인거고요. 그러니까 EX를 나가게 되고요. 넥스트 스테이지 하면은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터를 썼을 때 이렇게 게이지가 나는데 여기서 게이지 달았는데 3초 동안 쓰지 않으면 게이지가 차요. 대신 여기서 한 2초 지난 상태에서 쓰고 하면은 안 차요. 무조건 3초가 지나야 돼요. 이제 스코어는 이런 아이템 먹어도 스코어가 오르는데 이렇게 X, Z쪽으로 이렇게 이동해도 되고요. 역시 이 스코어는 도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돋볼 수 있습니다. 체력이 한참 남았으면 이걸 먹고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를 탐사했는데 체력과 이동을 먹고요. 똑같이 스코어입니다. 이렇게 양갈래 길이 있어요. 일단 위로 가서 HP 해보고 이렇게 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잡음으로써 조금 더 난이도 쉽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부스터 컨트롤을 해야 돼요. 일단 부스터 게이지를 채우고 하시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여기 안전지대 다 부수고 이렇게 쑥쑥 여기 딱 들어가면은 이제 스테이지 클리어 됩니다. 여기서 넥스트 스테이지 누르면은 이제 모든 게임 씬이 만들었던 스테이지가 끝났기 때문에 게임 클리어가 뜨고 여기서 게임 종료와 리스타트가 있어요. 이거 누르면 당연히 게임 종료 누르면 당연히 나가지고 리스타트 누르면은 다시 타이틀 화면에 들어와서 시작할 수 있고요. 이제 마이 플레이어가 좋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플레이어가 좀 그냥 이렇게 재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세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메인으로 가서요. 네, 캐릭터가 이동할 때 카메라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어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설정했어요. 이제 총알을 아까 이펙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처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펙트 나온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발씩 뒤로 가요. 이렇게 반동, 예, 반동 효과를 주고요. 각 객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머테리얼로 설정을 각각 하나씩 했습니다. 총알은 발사했을 때 계속 나가고 부딪혔을 때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프리펩으로 설정했습니다. 프리펩 설정했고 똑같이 이펙트, 이 지뢰가 터졌을 때 이펙트와 이제 총알이 터졌을 때 이펙트 이렇게 두 가지 이펙트를 구현했고요. 이제 H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칸의 맥스인데 이제 이거를 설명 하나를 더 해드리자면은 이걸 먹었을 때 HP 회복이 뜨는데 왼쪽 아래 이제 HP가 3칸이잖아요. 이제 HP가 체대치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이렇게 됩니다. 부딪히고 이렇게 먹으면은 대신 HP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을 때 아까 게임플레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UI가. 근데 이제 먹었을 때 이렇게 스테이지 클리어에 대한 UI 개체가 뜰 수 있게 셋 액티브를 이용해서 퍼스트와 트루의 값으로 나올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는 난이도의 편차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기본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템 위주, 그리고 객체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이 빨간색을 닿으면은 약간 튕겨나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툭 튕겨나가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피격 당했을 때 무족도 0.1초의 간격으로 7번 정도, 한 0.7초가 무적입니다. 왜냐면 아까 3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으로 피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는 부스터 활용이나 총알 발사 활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부스터 활용 잠깐 하고 여기서 부스터 꾹 눌러야 돼요. 꾹 누르고 이제 여기 총알 발사를 하면서 부스터 설정했고요. 총알이 없으면 이제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지막 스테이지 때문에 약간 컨트롤이 필요한, 그렇게 만들었어요. 컨트롤이 필요하고 양빨래길로 약간의 길잡기 느낌도 좋고요. 이제 이 구간에서 부스터 컨트롤을 좀 요구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조금 어둡잖아요. 어두운 이유가 약간의 아무래도 트랙 게임이다 보니까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밝기를 어두운 디렉션 라이트를 밝기를 어둡게 한 다음에 라이트를 줘가지고 총구에서 빛이 날 수 있게 라이트로 밝기 조절을 했습니다. 타이틀이나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을 때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리스타트랑 ESRP 여과를 버튼으로 만들어가지고, 버튼하고 이제 텍스처를 만들어가지고 버튼 구현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버튼 구현을 하고 여기서 온클릭 이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화면 전환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이 게임 정렬을 눌렀을 때 게임이 꺼질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말 프로젝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